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엊그제 제2회 메가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응시하신 분이. 3,000명이면 그렇게 뭐 요즘에 좀 적게 한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해설 강의는 이제 미리 찍었지만 이제 뭐 통계를 보고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약한지 그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총평 영상을 이제 사후에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통계를 봤으니까 상위 10%하고 상위 30%하고 전체 평균이 1회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문제는 1회보다 5점 더 어렵게 냈거든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이제 3회는 이거보다 다시 5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가 비슷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거는요. 여기 상위 30% 있죠. 상위 30%는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85점 이상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다섯 과목 중에서 한국사가 이제 가장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아직 뭐 기출 안 푼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아직 이론 강의 안 들은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한테 이 총평 영상 듣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22년 지방직이나 21년 국가직 정도로 한국사 나오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쉽게 나오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 정도 나오거나 그보다 어렵게 나오시면요. 여러분들 올해 한국사 때문에 붙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공과목 쏠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국사 정말 안 했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하면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한국사는 사실 아랍어고 외계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통계로 보면 저는 이제 큰 높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 정도 문제지로 95점 나와야죠. 솔직히 95점 찍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낮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85점이나 90점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뭐 저희 카페 이제 인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85점 받고 90점 받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전혀 그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국 일행을 준비하는데 한국사가 85점입니다. 그분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자기 세무직 준비하는데 뭐 한국사 이번에 저 85점 나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5점 더 받으시면 세무직 평균보다 훨씬 잘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정답률 낮은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를 이의제기가 있어서 제가 복수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계리직 기출 문제하고 경찰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기출 문제 세 개 기출에 나온 선지를 섞은 겁니다. 이게.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조례 나장 일수 등은 상민에 속하였다. 이 표현은 원래 경찰에서 썼고 당시에도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이런저런 검토를 통해 갖고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법제상이란 표현을 쓰면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국가직 지방직은 이의제기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상해도 이의제기 하면 수긍할 만하면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동그라미 3번이 워낙 확실하고 거의 80%가 다 동그라미 3번 티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 표현이 조금 법제상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의제기 하신 분들이 일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요건 이제 정당한 이의제기가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저희 실수죠. 하지만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복수정답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러면 선생님 동그라미 1번은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법제상 양인에 속하였다 라고 하든지 법제상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꼼꼼하게 좀 검토가 좀 못돼서 약
약간의 좀 찝찝함이 좀 남습니다. 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둘, 넷, 여섯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7번 문제하고 1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가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3번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뭐 저희 기출문제집이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 3번 문제는요, 20년 국가직 7급하고 19년 국가직 9급을 짬뽕 시켜놓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거기 뭐 제가 새로 만든 지문 없고요. 20년 국가직 7급하고 19년 국가직 9급에 나온 지문들을 그냥 섞어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린지 아시죠? 왜 틀린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관료전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력 증발이 안 되죠.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 동그라미 3번 답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 3번 답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가 토지제도는 공부 좀 문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얘가 좀 그러니까 이제 사회 경제사 쪽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뭐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야,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은 거는 아, 이건 뭐라고 할까? 지금 이 매국 높이가 흐른다고 할까? 아, 당신은 과연 한국인? 자, 여러분, 요 문제는 22년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 한번 보세요. 22년 경관하고 21년 법원직 문제를 짬뽕 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걸 이제 짬뽕 시켜 문제인데 사실은 21년 법원직의 모티브를 두고 만든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 군사 조직이 조선 의용되고 여기 중일 전쟁 직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죠.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게 여기보다도 여기는 다 20년 되고 여기보다 한참 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3번 답친 사람, 4번 답친 사람 뭐 억수로 많습니다. 야, 이거 아니 조국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진짜 동상 걸려서 팔다리 잘라가면서 독립운동 하신 무장 독립 투쟁 하신 그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아무튼 7번 문제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년대 무장독립운동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는 다 이런 식이에요. 가와 나 사이, 순서나열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치고는 솔직히 7번 문제가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시험 마칩니다. 이런 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정답률이 56%가 나왔는데 20년 지방직 9급 문제 베낀 거잖아요, 이 문제. 20년 지방직 9급 문제. 아니, 제가 이게 문제 초안을 이렇게 메가스터디에다가 보냈더니까 메가스터디에 또 이렇게 기존의 합격자들한테 다 검토를 시키잖아요. 이 너무 답이 뻔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검토 단계에서 너무 답이 뻔히 보인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56%야. 이 결론적으로 공부 안 하셨다는 거지. 20년 지방직 9급 문제 그대로 베낀 문제인데 공부 안 하셨다는 거지. 최소한 최근 기출조차도 안 푸셨다는 거지. 아니, 요즘에 그 독립협회에 대해서 내는 문제 중에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독립협회가. 뭐 자유민권운동이고 나발이고 간에 요즘에 독립협회 내는 포인트는요 다 중추원 근대적인 의회 설립운동 이게 요즘엔 출제 포인트예요. 최근 3년 4년 독립협회 문제 다 출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그거 냈잖아요. 아, 이분들 뭘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자, 여러분 요 11번 문제는 요 문제는 21년 경찰 문제하고 19년 기상직 구급 문제하고를 짬뽕 시켜놓은 문제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제 공개된 기출 문제가 한 4,300 문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4,300 문제 중에서 경대성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는 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 최충원이나 최후를 단독으로 다룬 문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의민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대승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는 이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참신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경대승을 단독으로 다룬 이두 문제, 21형 경찰 문제와 19형 기상직 구급 문제를 짬뽕시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공부가 약하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12번 정답률이에요. 이거 허생전 나오는 거고요. 21년 법원직 문제예요, 문제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한번 펼쳐보세요. 21년 법원직 문제하고 너무 비슷할걸요? 너무 비슷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 대표 기출문제조차도 안 푸셨다, 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선후기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자, 동그라미 3번 맨날 장난치는 거잖아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혁파한 거죠. 동그라미 3번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지문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문제 냈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35년 전에도 이런 문제 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 매력적인 오답 지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낚이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17번 문제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한양도성에 대해서 문제 잘 냅니다. 특히 국가직 지방직이 좋아합니다. 이 문제는 20년 지방직 7급하고 21년 계리직 문제를 짬뽕시킨 문제입니다. 탐구 자료는 21년 계리직에서 썼고요. 선택지 1, 2, 3, 4번은 20년 지방직 7급에서 쓴 겁니다. 거의 그대로 짬뽕시킨 문제입니다. 한양도성 문제 원래 잘 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 서시, 남시 하면 이게 통일신라의 경주에 있었던 그 시장을 막 지칭한다. 그다음에 시전이란 표현은 고려조선만 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시서, 평시서 이런 차이도 제가 늘 조심하라 그러죠. 고려시대는 경시서고 조선시대 오면 세조 때이 경시서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거든요. 조선 후기는 평시서라고 하는 게 있지 경시서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렇게 제가 6문제를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최근 3년 동안 기출 문제들을 약간씩 이제 뭡니까?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로 살짝씩 다 고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하시다. 자,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이 정도 문제지로 뭐 선생님 제가 뭐 60점, 70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솔직히 국가직을 생각하면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문제지로 뭐한 80점 이상 나오잖아요? 아우, 전혀 뭐 지방직은 물론이고요. 국가직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한국사는요, 조금만 해줘도 한 15점, 20점은 금방 올리거든요. 15점, 20점은 금방 올라갑니다. 한 4주만 빡세게 하셔도요, 15점, 20점 금방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3회가 있죠? 3회는 뭐 여러분들이, 또 그때 되면 또 적응하실 겁니다. 3회는 또 이거보다도 또반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 점수는 또 이거보다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3회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